출입국 관리 사무소는 어쩌면 외국인들이 처음 만나게 되는 대한민국의 얼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갑과 을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엔 수원의 출입국 관리 사무소 직원이 중국인 근로자를 폭행한 일도 있습니다. TV조선이 서울에 있는 다른 출입국 관리 사무소를 잠입 취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반말과 고함, 불친절이 예산일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채인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법무부 출입국 관리 사무소입니다. 곳곳에서 반말이 난무합니다. 번호 있어요? 아, 잠깐만요. 아니요, 그거는 결혼한 거예요. 의사소통이 잘 안 되면 바로 소리를 지릅니다. 아, 왜 자꾸 나한테 와? 선생님이 접수한 창구에 가셔가지고 내 하셨어요? 예. 아, 그 사야 돼요. 비꼬기도 합니다. 그 하지마나 저 말하는 거. 아예 바리케이트를 내리고 응대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아, 이거요? 외국인 등록증 발급부터 체류 현장까지 모든 업무를 이곳에서 합니다. 3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이면 누구나 방문해야 하는데 중국인 전용 창구는 항상 북새통입니다. 외국인들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무서웠어요. 저는 한국어 못하니까 처리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아마 그 한국에 대한 첫인상 이런 거 나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출입국 관리소 측은 인력 부족 탓이라고 합니다. 후이야, 후 점심 말고는 그냥 하루종일. 자기 잠시 화장실 가는 말고는 계속 연락 없어요. 하루 평균 방문객 천여 명 중 50% 정도가 중국인인데 현장의 창구 직원은 8명뿐이라는 겁니다. 작년 2월 시간 예약제를 도입해 응대 시간을 8분으로 제한한 것도 문제입니다. 법무부 측은 인터넷 창구를 확대하고 직원의 친절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